가벼운 정신불안. 왜? 왜 그러는데? 아! 저런, 이것 때문이네. 저 사람이 날 망쳤네. 와, 퇴짜당한 거저 둘이 이어진 거야? 피곤하네. 피곤하겠지, 빨리 자. 너 빨리 자도 된다, 너는. 자, 저번에, 리본드 튜토리얼을 조금 진행해봤는데요. 이번에 제대로 한번 게임을 즐겨볼 거고요. 새로운 정착지 누르면 되겠죠? 추락. 길 잃은 부족. 부유한 탐험가. 요런 코름이 있는데요. 전형적인 리버드의 경험을 제공한대. 이거 골라야겠네요. 무조건 고르라는 거지, 나는. 추락이 제일 쉬워요? 뭔지 모르겠지만, 쉽거나 어려운 건좀 관심이 없고요. 전형적인, 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이제 이거 뭐 하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뭡니까? 일단 모험 이야기로 하자고 했지. 이야기는 오케이. 모험 이야기로 고를게요. 누구로 할까? 여러분들이 골라봐요. 랜디나 카산? 랜디를 제대로 즐겨볼까? 사람들이 랜디를 꽤 좋아하는 것 같긴 해. 예, 해보겠습니다. 맨 밑걸로 해보죠. 아래 기본 철인? 아, 이거. 철인. 종료할 때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 있습니다. 종료할 때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불러오기가 안 되는 거지, 이거. 그래. 불러오기 따위 필요 없습니다. 저장하고 불러오면 무슨 맛입니까? 철인 모드 가죠. 나 존보이드도 세이브 로드 같은 거 하네. 끌 때만 불러올 뿐이지. 철인 골라.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핏덩어리. 초기 시드가 핏덩어리? 아무 곳이나 돼? 선호노랍니다 그러면. 자 일단 이렇게 하고 가보죠. 뭐야? 일단 좀 개이득 지역을 골라야 돼요. 스피드보드요? 따로 넣을까? 이미 늦어버렸네. 지루할 틈이 나올 때 진행하려고 또 배속 놓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냥 해보죠. 뭐 나중에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스피드 모드 정도? 일단 오늘은 그냥 해보죠. 수달 불모지. 그렇죠. 나중에 넣어도 오류 안날것 같은 모드네요. 여러 가지. 요게 이득이 있나? 일단은 여기가 아한대림, 온대림. 온대림 평야가 좋다고 했었지? 적대. 이게 보니까 완전 딴데 가면은 여러 데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이득을 못 봐요. 지금 저번에 그 네리아 부족이었나? 그게 있었는데 근처에 있으니까 오는 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막 여러 데 가면 아무도 안 오는 거야. 큰일 나지. 제빵사의 소도시. 도시요? 중립형. 상세. 세력의 기지 중 하나입니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상인 항상 와요? 아, 그래? 그러면은, 어차피 애들, 올해 애들은 온다면. 뭐야, 여기. 빙상. 그럼 지리적으로 좀 이득인 곳으로 가자. 일단 물이 필요할 수도 있지. 물이 있고, 근처에 광맥이 있다면. 괜찮을 수 있지 않겠어? 산맥에 광맥이 있지. 그치. 요런 데로 갈까? 여기 광맥이 좀 있을까? 괜찮을 것 같아. 아한대림, 온대림. 여기로 해야겠구나. 근처에 물이 있고, 이게 무슨 지형인지 모르겠는데, 광맥이 좀 있어 보여요. 근처에 세력도 하나 있고요.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 이제 이거 고를 시간이 됐네요. 저번에 깨달은 점은 연구 있으면 좋더라고. 연구. 연구가 너무 느립니다. 여러 개를 돌려야 될것 같아요. 동시에. 뭐야, 자매? 형제. 이거 형제 생기니까 좀 개판하던데? 형제는 저번에 연인이었는데요. 저번에 연인이 죽으니까 얘가 광란에 빠져가지고 난장판 되던데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자매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독고다이 하는 친구가 필요해요. 빠르게 깨달았군요. 양날의 검이죠. 양날의 검인데 한쪽에 그 뭐랄까 한쪽이 칼이면 한쪽이 그총 달린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 기분 좋아지는 거랑 없으면은 이제
총 맞는 느낌 생각하면은 차이가 좀 심해요. 뭐야 이 친구 최고 장난 아니네. 광부? 완전 광부? 제작도 약간 잘하고요. 일단 기본 프리셋에서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는지 살짝 살펴보죠. 사격 전투 격투 건강이 구리네요. 의학과 사격과 격투가 좋다? 재빠름 신경과민 조련은 못해. 사교 높은 게 좋은 거 같기도 해. 사교도 하나 챙겨가야겠어. 약물류 같은 건 안 합니다. 신경과민 빠르게 무너집니다. 신중한 사수 정확도가 높고 지연이 있다. 괜찮은데? 철의 의지 오 좋다. 오 이것저것 좋네요. 사교? 얘는 대신 여기 승용이 별로 없네? 뭐 이것저것 얘는 뭐 다친 상태로 시작합니까? 물린 상처 이거 좀비잖아. 안 고르겠습니다. 세상에 좀비가 껴있네. 쌍불? 채굴? 빨리 커서 사용 없다고요? 빨리 커서? 쌍불이면 빨리 큰다고요? 뭔 소리지? 빨리 커서요? 쌍불이면 빨리 큰다고? 아 이거 쌍불이면은 기술이 빨리 오른다고? 그렇게 상관없다고?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경험치 모드스가 세긴 하네요. 근데 이거 좀비를 글쎄 오른팔 능력? 얘 오른손잡이 아니냐? 근데 애들 물리 흉터가 조금씩 다 있어버리네요. 이거는 치유가 불가능한 상처입니까 혹시? 이거 혹시 치유가 불가능합니까? 나중에도 또 안 나? 물린 흉터? 아 흉터구나. 안 되겠네. 아 흉터 연고 바르면 되잖아. 안 돼? 오케이 안 되겠지. 힘들긴 하죠. 그런가 보네요. 흉터 연고 어떻게 구해? 흉터인데 흉터 연고 있잖아. 연고 바르면 없어지지. 극후반 되면 되긴 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하, 미친 광부? 요통까지? 아 얘는 좀 알코올 내성, 알코올 중독 큰일 날 것 같아요. 절대 고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적 노동 연구 못합니다. 조리 전투 못하면 아니 전투 하셔야죠. 채굴 의학 채굴 의학 연구도 살짝 괜찮네. 아 아내가 있어. 잠시만 누구와 아내야? 아 얘? 뭐야 누군데 얘가? 얘? 얘 섞어 없애 없어졌지? 오케이 없어졌다. 됐네요. 약물광 마약 정책 무시합니다. 뭐 필요하면 하라고 해. 인공신체가 비윤리적이래요. 그래 채굴 마음에 들고요. 의학도 마음에 들어요. 연구도 살짝 있는 게 마음에 드네요. 사교는 없지만 얘는 적당한 일꾼으로 여기다가 뭐라고 적을까. 저 사람 우리 시청자 중에 여기 이 사람 있으니까 이 사람 왠지 광물 채취를 잘할 것 같아. 시청자 이름 하나 집어넣고 나도 한번 돌려볼까? 조련과 제작 건설과 제작이 좋은 친구. 우와 연구? 아 천식이 있어. 건설맨 빠른 건설맨 건설? 너 건설? 사이비아이 지적노동 뭐야? 연구 못한다고? 그건 좀
아, 좀 건설 잘하는 사람 나와봐요. 건설맨 있어야 돼. 건설맨 없어? 아이, 잠깐만. 건설에 불이 두 개, 그렇지. 문제 없고? 야, 근데 건설밖에 못하는데? 우울증. 영구적인 기분 영향 마이너스 12? 안 좋은 것 같아. 멀쩡한 건설맨 없어? 에 뉴비가 데려가면 조져요. 아, 저 우울증이요? 그럴 것 같더라고. 얘가 뉴비를 데려가면 조진다는 거 아니겠지, 얘. 얘는 뭐 문제가 없잖아. 얘 얘기하는 거 아니지? 걔도 조지긴 한데 왜 조져? 뉴비가 중반쯤에 약물 써야 되는데 얘가 약물 못 써서 조진다는 거지? 괜찮아요. 중반 되면은 얘 없어도 잘 살아. 서화 반갑습니다. 건설 좀 잘하는 사람 나와봐요. 건설이 두칸 있어도 되잖아. 건설 제작도 되네요. 너 혹시? 초콜릿 두고 오네? 아니. 아, 팀원에 남성 생기면은 큰일이 나버리는데요? 좀 그런데? 안 되겠다. 화폐비 저걸 달고 있는 거야? 맥주 중독이야, 연초 중독이요? 약물광인데, 약물광에, 그러네. 약물의 반대가 아니구나. 약물광인데 뭐 맥주 좋아하면은 엄청 소비하겠네. 원예와 조련. 그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펫 있지? 그 보스 잡다가 내가 박살이 났거든? 그거를 내가 조련하는 데 성공했으면은 아주 센 몹을 하나 키우는 거네. 조련 괜찮겠는데? 근데 그래서 건설배는 어딨어? 얘를 위로 올려서 얘나 바꾸자, 그러면. 그거 조련 어지간하면 안 돼요. 이 정도여도? 14등급에 지금 이거 불두개 들어있어서 마스터를 찍어도 안 된다고? 뭘 해도 못한다고? 그 정도야? 3번쯤 됐지. 조련 쓰레기네요. 미친. 성공 확률이 3번. 뭐야. 조련 걔 쓰레기네? 마스터로도 영향을 못 끼친다고? 미쳤네. 예선을 어디다 쓰는 거죠? 뭐 조각상 같은 거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 정신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뭘 만들거나 그러겠죠? 격투랑 사격이 높고 건수도 약간 되는? 오, 이 친구 괜찮은데? 아, 왜 이렇게 연관성이 많아? 잠깐만. 근데 와 대신 뭐가 많네. 잠깐만. 예술 못해도 돼. 조련 하지 말던가. 원해 하지 마. 전문으로 따로 쓸 거야. 트위치 게임 시키기 유효한가요? 글쎄요.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일단 섞어서 빨리 부인 없애. 무거운 발 0.2 정도는 괜찮아. 기분 영향? 아까랑 다르게 마이너스 6 정도밖에 안 되네요. 난사광? 부정확합니다. 부정확하지만 많이 쏜대. 사경 정확도. 근데 정확도도 구리네. 조선지연 50% 괜찮을 것 같은데? 빨라. 오히려 빨라. 대신 정확도가 안 좋아. 빠른 게 좋다? 알겠어. 건강 이상이 없어. 얘 사격과 제작과 건설을 하는 친구. 얘만큼 만능이 없네요. 선언으로 짓겠습니다. 오케이. 선언 준비 완료. 이제 다 있는데요. 의학 있고 있을 것다 있는데 빠진 게 원예. 원예가 없어. 용병 선언. 원예. 이 친구들이 식물맨 있어야 돼. 후젤린 융통.
능률 33%. 뭐 없나? 약물광? 건설도 약간, 건설도 괜찮네? 건설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 건설도 괜찮고. 맞다! 아, 근데 우리 사교맨이 없어. 다 히키코모리들이야. 원예랑 사교를 챙겨야 돼, 내가 보기엔. 원예랑 사교. 히키코모리들만 데리고 어떻게 싸워? 원예랑 사교 조금 있으신 분. 제작 사교 연구. 사교. 원예. 좋은 거 좀 줘봐요. 그래, 한 칸 정도는 있어야겠지. 조련 레벨? 뭐야. 내가 남편이네?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이걸 겪어봐서 안 돼. 애가 연인 없으니까 미쳐가지고. 아, 따놈. 왜 하필 나랑이야? 선호나니 50살? 이쪽 세계에서는 이거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조사에 돌려주는 모드요? 일단 바닐라를 하겠습니다. 그럼 영향 가는 모드들은 참도록 하죠. 아니, 원예랑 동시에 올라가는 친구 없어? 의학과 사교. 원예, 아. 됐다. 조련도 살짝? 어린 스타. 없지, 동료 중에. 운반 청소는 못하지만? 얘 운반 못한다고? 아니, 제작도 못해? 그래, 뭐. 기억력이 좋아. 받는 피해량도? 강박증까지? 오, 질이 있는데? 그니까, 얘는, 다른 건 못하지만, 얘한테 주어진 건 잘하는 친구야. 사교도 잘한다는 거지. 다 잘하는 거지. 일단, 빨리, 이거 없애버려요. 관계 잘 봐야 돼. 섞어서 없애. 관계 없애. 됐다. 언니랑 싸움이요? 싸움을 얘한테 왜 시켜? 사교 얘기하는 거지? 원예랑 사교, 조련 정도만 시키면 될것 같아요. 벽투삼? 아, 근접시키면 해요? 근접이 필요합니까? 머리서 다 쏘지 않습니까? 일단 이렇게 갑시다. 아, 다 챙겼네, 이번엔. 아, 저번에 튜토리얼 할 때는 이거 한번 몇개 빠졌을걸? 이걸로 일단 갑니다. 이거는 양갈래 근접 여전사? 그럼 이렐리아 아니야? 그럼 이렐리가 없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렐리아잖아 이거. 오케이, 이렐리가 없는데 가보죠. 이렐리아가 양갈리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동명장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세 사람은 사이렌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영어 튜토리얼과 똑같고요. 좋아요. 일단 어디를 거점으로 삼으시지. 오늘 난이도 뭔가요? 오늘 난이도 이제 정상적인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추락에서 랜디 그리고 모험 이야기였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지금 딱 봐도 여기를 딱 봤을 때 뭐 여기 물이 하나도 없네? 내가 물 있는 곳으로 오지 않았어? 일단 다 봤을 때는 이게 물인가? 아니네요. 물이 없어서 좀 이상하긴 한데 내가 처음에 물 있는 대로 안 골랐나봐. 나 어디야? 이게 나 아니야? 저 물 아니에요? 똥물? 아, 똥물? 이거 물이요? 이게 물이야? 발견되지 않음? 물 아니잖아. 산이지 그냥. 잠깐만요, 세 개 다시 봅시다. 내 위치 좀 광석이에요.
내가 이거 어디 주문했더라? 내 위치 보는 방법이 어딨죠? 내 위치 지도에서 항해서 내 위치를 보고 싶은데요? 나 어딨어? 파란색이요? 이게 내 위치 맞나? 파란색 집? 이거 내 위치 맞죠? 이게 내 위치가 맞을 거예요. 아니 물 되어 있는 곳인데 왜 물이 없어? 이거 물 아니야? 아무리 봐도 물인데 이건 물 필요하지 않아? 물 중앙에 있음. 아 이게 물이에요? 아 진짜 물이 돼? 세상에. 아니 이게 어딜 봐서 물이야? 그냥 타일 지나가는 것처럼 생겼는데. 일단 오케이 문제 없네요. 나도 그림자 일줄 물 필요 없어요. 왜 물이 필요 없죠? 시멘트인 줄 알았어. 자 일단 딱 봐도 여기다가 지으면은 여기가 일단 방어가 되거든요. 여기 위치가 좀 개질일 것 같네요. 여기만 막으면 되잖아. 여기를 일단 거점으로 세우자. 벽이야 이제 부수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면 돼요. 이거 부술 수 있겠지? 대리석 같은 걸로 돼 있네요. 이거다 이거. 다 막아진다. 앞에서밖에 못 와. 어디 덤벼보던가. 요새야 요새. 일단 구역을 할 건데요. 주거구역을 풍수지리고요. 여기를 주거구역. 저장구역. 풍수지리고요. 엄청난 계획이야. 여기라는데 여기는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저장구역. 주거구역하고 저장구역은 겹칠 수가 있겠지. 그렇지. 여기다가 일단 저장을 해봐. 여기가 좀 더 살기는 편할 것 같아. 아니다 여기서 살고 여기를? 아니야. 확장이 좀 쉬울 수 있어요. 일단은 저한테 정보가 없는 게 여기는 대리석인데 여권은 발견되지 않음이거든요. 이게 부술 수 있는 건지 정보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어. 자 일단 부술 수 있어요? 오케이. 뭐 어떻게든 되겠죠. 작업 오락. 작업 시간을 좀 늘려. 그리고 잠은 7시간만 자요. 자유시간으로 내가 12시랑 18시에 시간을 줄게. 너도 왜 운반 안 해? 잠깐만요. 중요도를 1, 2, 3, 4, 5, 6으로 했었는데? 어디 갔어? 우선순위 정할 수 있지 않나? 아 이거구만. X 풀어줘야 돼요. 어떤 X요? 잠깐만요 일단 이것부터 하고 X? 아이템 X? 아 맞다 이거 있었지? 깜빡하고 있었네요. 상호작용 허용해요. 허용했고요. 방탄조끼 평범? 허용해. 야 너네가 가진 기본템은 끼고 있어야 되지 않냐? 식물학자 잠시만. 이 친구들 작업 중에서 전투 잘하는 친구들 무기를 끼워놔야겠는데요? 언제 어디서 적이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튜토리얼 한번 하고 튜토리얼 했던 거 다 기억해가지고 이거 다 지워야 되네? 이거 뉴비한테 겁나 빡센 게임이구나. 그게 문득 떠오르네요. 튜토리얼에서 하긴 했는데 그거 다 기억하더라고? 이거 만지는 것만 10가지 20가지가 되던데? 잘 해보죠. 일단 내 능력 중에서 격투 능력이 어딨더라? 격투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보고 싶은데? 알겠다. 나 높음 사격 격투. 나는 리볼버를 끼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학자. 이 친구는 능력이? 아주 좋아. 클릭해서 캐릭터. 이 친구가 격투였죠. 격투가 높다는 건 단검을 끼기 충분하다는 거야. 방탄모? 일단 나는 무조건 살아야 되거든. 방탄모도 끼게 하자. 아, 위에 캐릭터로 이게 훨씬 편하네요. 네. 너 모자 끼고 있니? 장비. 모자는 안 끼고 있네요. 내가 끼겠습니다. 사냥용 소총 평범. 사냥? 우리 사냥 높은 친구가 있던가? 너 어때? 사격. 사격이 사냥이 높은 건가? 근접 천대? 살아야 한다. 나는 일단 살아야 돼. 나 우선이지. 내가 죽을 순 없어. 사냥? 사냥. 내가 사냥도 해야겠는데? 이게 사격이 사냥이던가? 사냥 스킬이 따로 없었던가요? 있는데? 사격 조련. 사격이 사냥 맞죠? 이거 관련 기술이 저두 개라서 두개 연관이군요. 사냥시키면 즉시 하셔야죠. 그치. 그러면은 너가 이것도 착용하셔야 돼요. 껴도 의미 없어요. 난사광이라? 왜? 총 난사하는 거 아니야? 내가 끼면은 사냥 어떻게 되는데? 리볼버는 사람용. 소총은 성 보면 압니다. 아니 난사광일 뿐이잖아. 조준종학도 저 마이너스 0, 5.0이 그렇게 손해라고? 얘 말고 킬 사람이 없어. 얘가 사격이 높잖아. 부종학. 부종학이 어딨죠? 부정적 얘기하는 거 아니다. 난사광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5.0이 얼마나 심하길래 대체. 부종학 갑니다. 끼시면 됩니다. 그쵸? 잠깐, 식물학자, 너가 원예가 높던가? 더 높은 애 없었지. 오케이. 자, 원예맨. 이 원예맨이 원예를 잘합니다. 인지 친구한테 벌목을 맡기죠. 1. 벌목해. 일단 봅시다. 인간. 원예가 벌목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식물 다루는 건다 포함이래? 직관적이진 않은데 그렇다 아무튼. 다른 친구는 벌목할 필요 굳이 없으니까 꺼져 있지? 원예 원예 원예. 여기 있다. 제초 벌목. 구라고 뜨네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면 한 번에 여러 개 선택되는데 왜안 되지 이건? 킴 받네요. 벌목만 예외인가? 좀더 편한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명령의 벌목으로 이렇게 하면 좀더 편합니다. 됐어. 주거구역 설정은 했지. 그러면은 집지를 준비도 해볼까? 단축키가 다 있네요. 그쵸. 이거 외우는 건좀 힘들다. 뭐야? 벽이 나무벽 없네? 구조물에 벽이 강철벽으로 다돼 있냐 왜? 나무 안 써요? 연구가 안된 건가? 벽을 눌러 보시면 됩니다. 휴먼. 아 클릭하면 뭐야? 이거 왜 나무벽으로 바뀌었지? 설정이 왜 바뀌었지? 이걸로 바꾸는 건 맞는데 방금 뭐 클릭했다가 돌아왔더니 나무벽으로 바뀌었어요. 뭐 모르겠어.
버그였나? 뭐 그런가? 신기하네. 이렇게 바꾸는 건 이제 더 떠올랐는데요. 방금 다 강철이었는데. 나무가 없어서 그랬던 거야? 내가 방금 그 나무 해가지고 생긴 거야? 그렇구만. 원래 나무가 기본이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가지고 안 떴군요. 예스. 일단 천연벽으로 넓게 넓게 쓸수 있겠는데? 이 넓은 거 보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서 바로 찾으면 되겠죠. 다시 봤더니 여기가 더 괜찮네요. 여기는 여기 이렇게 틀어막고? 글쎄. 저 벽을 뚫고 오기는 않겠지. 설마. 저벽 뚫고 오면은 고소할 겁니다. 여기를 잠자리로 해야겠는데? 저장 공간을 아래쪽으로 땡기고. 그게 좋겠네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할까? 벽을 최대한 이용하자고. 이렇게. 나무 문. 됐어. 그리고 저장 공간이 여기 말고 딴 데로 하기로 했어. 저장 구역. 구역 제거할게요. 아늑하네요. 구역 제거 완료. 저장 구역을 일단 아래쪽으로 땡기자. 아래에다 보관해. 넓게 넓게 쓰자. 전에 깨달은 거 넓게 넓게 안 쓰니까 열받더라고요. 일단 보자. 내가 건설도 잘해요. 나머지는 건설 아예 못한다고 봐야겠네. 내가 건설 좀 열심히 해. 사냥 건설 높고, 운반은 높여놓고, 맞지? 얘도 분배하죠. 치루맨이 애였네요. 심부름은 낮아도 되고, 간수가 뭐야? 아, 수감자들? 누가 잘하지? 당신이 하세요. 이거 근데 이게, 수감자들을 그렇게 해야 돼? 뭐야? 내가 아직 침대가 안 젖었구나. 하루 정도는 밖에서 자. 어떻게 매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건 침대 어디다 깔지? 근데 옮길 수 있으니까 이건 설치하고 나 애완동물이 있던가? 일단 대충 설치하고 이것도 벽 허물거나 하면서 이게 늘어나면 하죠. 이거 침대 여기 약간 허물고 여기다 설치하면은 지지 아늑하지 않을까요? 여기? 여기 벽 이렇게 좀 쫙쫙쫙 해가지고 많이 아늑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동물 잠자리. 오, 와, 건설 잘하네. 실패도 안 하고. 일단 동물 잠자리 여기다 설치해. 그쵸. 애들이 알아서 천장 만든다고 하더라고. 요거는 건설 못 하는 거 아니야? 아래서부터 짓는 바람에 니네도 건설 아예 여기 못 하는데? 여기 아예 건설 못 하지 않아? 재배구역도 만들어야죠. 당연하죠. 잠깐만. 재배. 재배도 여기서 보관 저장구역하고 겹쳐도 되지. 근데 여기가 좋겠어. 굶어 죽고 말 거야. 먹을 거 있죠 아직? 이거 먹을 거 아니냐? 보존식량이 아주 잔뜩 있다고. 나무 벽. 요런 느낌으로 나무벽 하나. 그렇지. 나무문도 여기서 접근하기 쉬운 두 곳으로 하죠. 요렇게 동선상의 이득이 있을 것이야. 야, 너 벌목 없어서 하는 건 알겠는데
친부락자야. 너 벌목하는 친구 아니니? 벌목 1로 돼 있는데 왜 내가 벌목하게 냅두는 것이지? 킹밖에 안 해요. 벌목. 아, 스스로는 못한다. 야, 너 그냥 다 해라. 안 되겠다. 다 벌목해. 너는 오늘 하루 종일 벌목만 하게 될 것이야. 나무가 좀 필요하네요. 벌목 마스터 보여줘. 너 뭐하고 다니니? 운반하고 있나? 그래서 운반할 사람은 필요하지. 각자 어떻게든 일하고 있긴 해요. 가공? 가공 직지 실행. 재봉. 내가 재봉도 높네요. 재봉 직지 하시고요. 제작도 높죠. 아, 제작이 중요하네. 제작, 재봉, 가공, 그거 다 제작이네. 가져가기 잘했네요. 채굴맨? 채굴맨이 누구였더라? 오, 채굴맨. 너가 채굴맨이구나. 어이. 너가 채굴할 게 생겼다. 여기가, 여기 못 지는 거좀 불편하거든요? 조금, 집을 집답게 바꿔줬으면 좋겠어. 채굴맨. 이거 하고, 그래, 여기를, 아니, 여기만 해도 이게 만들어지는구나. 예쁘게, 예쁘게 해줘. 좋아요. 됐다. 좋아요. 적당히 살짝 예쁘게 한번 바꿔줍시다. 이 동선 괜찮은가? 한명 놀아요. 누가 놀죠? 얘는 엄청 빡세게 하고 있고, 나는 지금 밥을 살짝 먹고 일하고 있고, 얘는 엄청나게 채굴하고 있는데 놀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어? 애완동물이 놀고 있나? 어딨어? 애완동물. 우리 애완동물 놀고 있나? 밥 먹는 거구나. 밥은 먹어야지. 야, 오늘 안에 너네 침대도 만들어야 된다. 오늘 안에 침대도 만들어야지, 너. 일 빨리 열심히 해봐. 몇 시야, 지금? 16시. 4시잖아, 빨리. 침대, 고. 그것만 하고 침대 해. 가속해줘. 아니, 결정을 내려야 될게 생길까봐 바로 가속은 안 하는데. 침대 만들었어. 야, 넌 왜. 일어나. 나왜 벼룩에서 자고 있어? 오락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6시에 왜 자냐? 자유시간 줬다고 6시에 자는 거야? 깜짝 놀라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18시잖아. 자유시간 줬다고 그냥 노는 거였군요. 깜짝 놀랐네. 뭐 하나 했어? 잠시간을 줄여서 그런 듯? 아니, 7시간 잤다고 세상에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세상 너무하네요. 그렇게 잠을 왜 줄여요? 근데 대신 좀 오락이 괜찮지 않을까? 자, 다음 구조물. 혹시 모르게 정신력 깎일 수도 있으니까 오락 쪽으로 한번 보죠. 체스 탁자. 체스 할 시간 줄게. 가벼운 정신불안? 알겠어, 알겠어. 체스를 그렇게 하고 싶어? 이거 또 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그냥 체스만 줘도 전신력 풀로 올라갑니다. 의자가 필요한 건가? 이거 할때 의자 필요한데? 뭐가 마이너스인지 알수 있어요. 그래요? 기분. 건강에 나오나? 기분? 캐릭터.
기분을 어디서 봅니까? 필요? 이거? 이거 클릭하라는 소리야? 필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바닥에서 식사. 아, 이거구나. 밑에 있는 거. 부정적. 추운 곳에서 잠. 난로가 필요해. 아하. 횃불 걸어주자. 이게 온도를 올리겠지? 온도 올릴 것 같습니다. 모닥불이요? 알겠어. 잘때 따뜻하면은 오케이겠지? 근데 얘네들 괜히 막 문 앞에 여기 뒀다가 이거 밟고 불 붙을 것 같아요. 좀 아래에 내두겠습니다. 불 나는 거 아님? 아니 세상에 여기 돌로 가득 찬 곳인데 여기서 불 나면은 말이 안 돼. 이 지형은 불이 날 수가 없는 구조야. 여기 바닥에 철광석도 있고 이 모양인데 동굴에서 불 나는 거 보셨습니까? 말도 안 돼. 오케이. 엇가야. 절대 안 되지. 얘 손상되고 있지 않냐? 너네 지붕 안 만들어? 내일 만들려나 봐요. 어? 우리 있었네. 애완동물 있었네. 앱콧이니 앱콧? 그래. 뭐 도마뱀 같은 거겠죠? 잠깐만 우리 애들 다 확인해 봐야겠네. 바닥에서 식사가 문제가 있고요. 끔찍한 막사? 나만의 방이 필요해? 야! 방 각방은 안 돼. 배고픔, 배고파. 아, 먹으면 되지. 바닥에서 자는 게 문제랬지. 식탁을 구해달라고? 알겠어. 식탁, 식탁. 오른쪽 아래 사람 클릭하면 방 이금 확대돼요. 오른쪽 아래 사람이요?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사람. 이거? 아닌데? 오른쪽 아래 사람? 여기에 사람이 어딨어? 이거요? 미관을 표시합니다. 어? 사람이구나. 나 모아이 석상 보고 사람이라는 줄 몰랐어. 마우스가 그랬군요. 미관을 표시합니다. 아하. 이 불이 설치되면 오르겠네요. 오, 이거 플러스 9가 돼버리네요. 여기가 이거 할 때 의자가 필요하지 않았나? 체스 나무 텍사워즈. 의자 두 개. 팔걸이 의자. 팔걸이 의자? 팔아야 되는 의자는 챙기지 않겠습니다. 카우치? 이거를 보통 체스 의자로 쓰지. 이렇게 해야겠지. 잠깐만, 저 친구 여기 지붕 안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명령을 내려놔야겠다. 지붕 건설구요. 이었다. 마루나무 위에 미루나무요? 아, 여기 뭐 나무 하나 있나 보네. 명령 벌목 해놔라. 내가 이걸 빼먹었네요. 벌목 구루터기까지 없애. 제초? 제초맨이 제초도 해줘. 자, 저 이거 먼저 해주지 않을래? 이렐리아야, 이거 먼저. 아래쪽으로 먼저 가줘. 우선 가. 이쪽을 먼저 일하겠죠? 먼저 해줘, 먼저. 내가 뻘짓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빠르다, 빨라. 와, 속도 차이 이거 뭐냐? 속도 차이 심하네. 방인상 전체도 보여줘요. 사람 옆에 거 누르면요? 이건가? 아,
이건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방 내부가 보이네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거 보고는 어떻게 안 되겠는데? 이거 보고는 바로 뭐가 안 보이네요. 있거나. 저 본다고 해서 잘 모르겠고 방 하나, 방 내부는 보이네요. 자, 놀고 이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 했어? 나이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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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예뻐지네요, 점점. 약간 예뻐지고 있어요. 끔찍하다는데요? 상당히 넓은 끔찍한 미관? 아유, 미관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저거 최고로 시켜놨나? L? 저것도 최고로 하셔야지. 18시? 야, 18시 하나 없앨까? 매일 2시간씩 손해보는 기분이야. 야, 너네 18시도 작업해라. 일단은 애들 상태 멀쩡하니까 뭐. 방문객들, 레일론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일론이요? 나일론에서 사람이 왔다는데? 거 어딨습니까? 그래, 뭐 다음에 봅시다. 여기를 넓게 넓게 쓰니까 여기에 물건도 저장을 하고 작업대도 여기다 설치해야겠다. 방어 시설 필요. 방어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하. 일단 이미 방어 능력이 좀 되는데요. 지형적으로는요. 여기서 살포시 방어도 바로 깝시다. 천 없어요? 알아서 하면 안 돼? 천? 천은 내가 알고 있는 기억 속에서는 생산에 전기로로 할수 있는데 모카 키울 수 있음. 아, 저번에 천 없이 어떻게 한 거지? 모카를 따로 키워야 되나 보네요. 재배 허용되어 있고 어느 식물을 심을지 일단 펴 하고 튜토리얼 준 거였어요? 그렇구만. 구역 확장. 여긴 아예 못하는 곳이야? 그러네. 일단 먹을 거 요만큼 만드시고요. 목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여기를 목화? 잠시만요. 목화, 목화. 재배구역. 여기 재배구역이 목화. 서쪽은 됐는데. 됐다. 아, 구역이 나눠지는구나. 아래 거랑 합쳐지는 줄 알았네요. 여기 목화예요. 근데 목화가 천이 많이 필요할까? 이곳저곳 다 쓰이긴 할 거야, 생각해보니. 뭐야? 너네들 왜총 들고 와요? 근데 이런 사람들 많을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이것도 다 쏴버리면은 수감자실에 넣고 동료로 만드는 거 아닌가? 사람을 그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방어막사를 짓고 해야 되나? 그래도 되죠. 그니까 우리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애들 다총 들고 있어서 무서워 보이긴 하네요. 라쿤이도 자고 있네.
방탄 바지. 왜 사후적인 안 켜져 있니? 상호작용. 상호작용. 강철도 떨어져 있었네. 좋아요. 일하고 있네. 좋았어, 좋았어. 일단은 이것들이 이제 운반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긴 뭐냐? 짓다 말아진 비따만 곳이네요. 점거? 여기도 뭔가 전초 기지로 쓸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네요. 집터. 하지만 우리 집이 좀 더 안전해. 저기를 쓸 필요 없어. 어디 좀 보자. 뭐야? 새로운 연인. 아 제발! 이거 씨. 너네 연인 해야 돼? 이 거지 같은 것들. 연인하면 한쪽 박살나면은 다른 쪽 광란 걸린다고. 아니 시청자들끼리 이거 연애 허용해야 됩니까? 큰 침대 설치하지 말까? 아니 설치하지 않으면은 그냥 알아서 화내요. 설치 안 하면은 안 하는 대로 지들 멋대로 합니다. 안 해도 결국에 연인이야. 안 해도 연인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가 하나 설치하고요. 제 침대는 여기 있는 거 포장해서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자, 됐지? 아니 그거 바로 쓰지. 틈이 없네. 난 여기 벽 끝에 하자. 그냥 제설치 있어요. 아 그래요? 제설치 있었어? 제설치 없는데? 아 여기 있네. 오케이. 왜 떨어져서 사요? 그럼 같이 자? 연인이랑 같이 자야 돼 그러면? 일단 봅시다. 이 친구 그래 뭐 운반해야지. 여기 좀 캐게 해서 조금 네모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 애들 무기 다 들고 있나? 리볼버 평범. 내가 리볼버를 안 들고 있지 않아? 총을 한 개밖에 못 들고 다니는구나. 두 개 들고 다닐 수 있을 줄 알았어. 너 그냥 리볼버 들어라. 얘가 산탄총처럼 막 쏴재 낀다면 리볼버 쓰는 게 낫지. 산탄총이래. 연사하는 친구면은 리볼버 쓰는 게 낫지. 총 두 개 들 수 있는 줄 알았어. 잠깐만요. 캐릭터 채굴 사격 전투. 사격하는 친구가 없네. 어쩔 수 없네. 먼 거리 때리는 친구도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벼운 정신불안. 왜? 왜 그러는데? 끔찍한 막사? 이것 때문에 그래? 아! 저런... 퇴짜 당하겠지. 이것 때문이네. 저 사람이 날 망쳤네. 와, 퇴짜 당한 거 저 둘이 이어진 거야? 띄워놓기 잘했네요. 와, 세상에. 피곤하네. 피곤하겠지, 빨리 자. 너 빨리 자도 된다, 너는. 세상 억울하겠네, 이거. 퇴짜 설명이요? 읽었어. 고백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네. 하차. 세상에. 이것들 보자. 끔찍한 막사 이런 거 보니까 바닥을 좀 깔아야겠는데 내 쪽에? 바닥을 깔아서 예쁘게 하자. 막사 나무 바닥
영석, 콘크리트, 포장바닥. 근데 사람 자는 곳에 콘크리트를 깔아도 되나? 모르겠네. 이렇게 보면 나무바닥은 좋은데 딱 봐도 불에 잘 타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곳 깔아도 되는 건가? 꽤 흉합니다. 하지만 이거 흉하다는 게 얼마만큼 크게 되지? 미관 더잘 어울릴걸요? 불 붙으면 어쩌게? 아 근데 얘네들 그거 높긴 해. 생각해보니까 소방은 1로 내가 해놨어. 조지는 거죠. 다른 거 없나? 좋은 바닥 없어? 명석 거친 멍석입니다. 값비싸고 오물도 묻어도 상관없습니다. 어? 건초? 건초로 만든다고 근데? 불 붙겠는데 얘도? 멍석이라고 해서 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야야야야 너네 수요자 지정해줄게. 됐지? 벽돌바닥 깔긴 해요. 그쵸 벽돌바닥? 아 근데 얘네들은 사암석재? 이거 하려면은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로울걸? 바로 못하잖아. 가구 중에서 일단 전기로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전기로로 만들지 않나 이건? 사암바닥 그냥 되나? 석재 절삭 때요? 아 그래 나 말을 잘못했어요. 석재 절삭 되네요.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거친 돌로 잘라? 석재로 만들죠. 일단 이거 미리 만들어 놓을까? 바닥을 빨리 깔고 싶은데 그냥 깔고 싶진 않다. 일단은 옮길 수 있으니까 건설해. 계획서에 사암바닥으로 하겠습니다. 사암석재 만들기 이거네요. 만들고 오라. 내가 하지 않니? 여기 있구나. 이거 가지고 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다. 있으니까 하지. 야, 누가 이거 운반 좀 해줘? 내가 일할 거니까 빨리 저거 갖다 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손해잖아. 만들고 있니? 여기 있군요. 사암석재 20. 얼마나 걸리지? 바닥 이거구나. 몇 개씩 필요해? 4개씩? 채우려면 많이 필요한데? 사암석재 운반해 누가? 최석군 뭐하고 있는 거야 이거? 청소하고 있네? 내가 너한테 청소를 시켰냐? 청소 1로 되냐 너? 아니 근데 내가 너한테 너 운반 1이잖아. 운반이 더 높잖아. 근데 왜 청소를 하는 거야? 5만부터 해주지 않을래? 처리 구역이 없어서. 아, 저거 처리 구역에 들어가요? 내가 지금 쓰는 건데? 저게 처리 구역에 들어간다고? 그래? 잠시만요. 이 처리 구역이 폐기물을 쌓아놓는 장소인데요. 저게 폐기물이래. 야, 안 되겠다. 요 앞으로 해라. 안 되나 보다. 아, 미관 많이 해쳐요, 저거? 밖에다 둬야겠네? 아니, 저 돌이 뭐, 쓰는 용도인데? 어쩔 수 없네. 이게 너무 멀면 안 돼요. 집 근처여야 돼. 왜냐? 폐기물인데 쓰임새가 있어. 어쩔 수 없어. 근데 대리석 덩어리? 대리석 바닥이 더 좋은 거 아닌가? 뭐예요? 그래요. 존보이드. 다른 걸로 할까? 일단은 정착지의 이름은 선호노로 합니다. 세력 이름? 세력 이름도 선호?
선온 선온. 정착지 이름하고 세력 이름 선온으로 할까? 그렇죠. 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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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네요. 자, 선온. 좋아요. 방어 시설. 뭐 더 할 게 없다고? 식물학작 일 끝냈구나. 내가 더 많은 일을 줄게. 여기 제초할 거 있니? 벌목할 거 있니? 다 했구나. 집 앞에 제초 좀 해 그러면. 요요. 아 잠시만, 그 제초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것들 나중에 쓰이는 거 아니겠지? 민들레 먹을 수 있잖아 민들레. 근데 제초해도 되나? 야생화학불이 수학? 수학! 수학 까당공 수학해봐 여기서. 와씨 저기 제초가 데리고 가네. 제초 제초. 가벼운 정신 불안. 대충 이래. 하고 제초까지. 아시고요. 벌목도 해주세요. 벌목까지. 뭐야? 왜 위로 가면은 저 위에 거는 안 되지? 이렇게 하자. 같이는 안 되네. 제초하면 벌목도 같이 다 해준다고요? 아 그래요? 서와 반갑습니다. 함선파편이다. 저거 해체해야 될 때도 있죠. 걸어놓죠 미리. 집안에 돌 있는 것 때문에 물건 깎이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네. 근데 우리 집안에 돌 있네. 운반 걸었네. 얘들 운반할 필요 없긴 한데. 뭔 소리야? 너구나. 잠시만 보자. 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바닥. 대리석 바닥은 안 되나? 대리석 바닥이 깔끔할 것 같은데? 아직 연구가 안 됐나 봐. 여기 따로 있네. 가서 갑시다. 됩니다 주문. 아 돼요? 대리석 바닥? 지금 깔 수 있는 거야? 아 이거야? 사암보다 대리석이 훨씬 많잖아. 사암 말고 대리석 하라고 할걸. 지금이라도 대리석으로 하거라. 사암은 어디 쓸데 있겠지. 이게 다 대리석입니다. 너도 다 대리석이니? 대리석이네. 대리석으로 해야겠네. 성능은 똑같잖아. 성능은 똑같겠지? 대리석 계속으로 바꿔야 됨. 오 이거 계속으로 안 되겠네요. 성능은 똑같겠죠? 사람 얼마나 만들었어? 뭐 다른 데 쓸 수 있을 때 많을 거야. 여름. 여름 작물은 겨울의 추위 속에서 안 됩니다. 겨울을 대비해 파카를 만들거나 구입하거나 훔쳐서 있어야 됩니다. 만들지 않으면 얼어 죽습니다. 뭐 여름도 겨울 여름 뭐지 않았어? 일단 여름에 어떻게 다 챙겨 놓죠. 대리석이 미관이 더 올라요. 잘 됐네요. 대리석 만들어. 파카를 만들어야 된다고? 슬슬 여기 다 채워야겠는데? 작업대를 설치해야겠네? 도축 작업대 기본적인 거 있어야죠. 들어오자마자 바로 작업하게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도 좋겠다. 들어오면 바로 여기로 가서 작업하죠.
그리고 전기 스토브. 전기 스토브 괜찮네. 건설피로 사? 전기 스토브. 그냥도 되지. 전기 없이도 되지, 이거. 아니네. 전기 필요하겠네, 무조건. 근데 뭐 전기 하지 뭐. 설치하지 뭐. 전력. 화력 나무 발전기. 이거는 좀 걸려서 어차피 이거 할 거고, 나무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전기로 하죠. 전기 스토브. 저밥 먹, 밥? 근데 여기다 두자. 물자 따로 분리하기 귀찮으니까 여기 물자를 다 쌓아놨으니 바로바로 할 거예요. 요리 담당이요? 내가 챙겨놨을걸? 조리 누가 할 거야? 이것도 조리 다 못하는데? 잠깐만. 조리에 불 들어있는 애 없나? 아이 취소. 조리맨, 조리맨. 조리. 오, 너네요. 니가 요리하세요. 영양죽 먹여도 돼요. 영양죽? 맞다. 저번에 영양죽 배웠지. 일단 취소해봐. 일단 영양죽으로 가자. 영양죽, 아니다. 전기스토브 일단 만들긴 해야겠다. 스토브에서 그거 하더라고요? 스토브에서 그 식사 그거 나와. 일단 여기가 좀 핵심 위치거든요? 여기서 먹기로 하자. 보존식을 스토브에서 만들 수 있어. 투입구를 이쪽. 대리석 덩어리. 한명 놀고 있네. 식물학자 너구나 또. 우리 식물학자가 할수 있는 게또뭐 있더라? 그래. 재배? 재배해야지. 사냥이 높던가? 안 높아요. 예술? 낮아요. 연구? 없어요. 조련. 조련해야죠. 길들이고 바로 도축할 수 있겠네? 길들여봐. 얘가 전투 능력은 없거든요? 그러면 길들인 다음에 도축하면 되잖아. 얘가 도축 능력이 좋아. 아닌가? 조련이 도축 능력 아니야? 도축되네. 사냥이 낫다고요? 내가 먹이를 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아, 길들일 때 나오는 먹이? 아, 그래? 취소하자, 그러면. 왜 길들이냐고? 그게 얘는 전투 능력이 없어서요. 길들인 다음에 도축하는 형태로 가려고 했지. 얘가 전투 능력이 없어요. 식물학자라서. 다른 애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애들 다 일하고 있으니까 얘가 하려면 뭐 그거 시킬까 싶었지. 전력, 나무 발전기. 일단은 여기 두면 다 들어가지? 재배할 땅을 높이자고요? 여기서 더 넓혀? 너무 많은데? 그래, 노는 것보단 낫긴 해. 얘를 확장. 여기 좀 그런데? 확장. 비 내려가지고 식물은 잘 자라겠네요. 응? 얘 선택해야지. 얘도 목화 많이 해. 천 필요하겠지 뭐. 밥 먹을 때 기분이 나쁘니까 탁자 깔아달라고 했죠? 어딨어? 선반? 아닌데? 협탁. 아닐 것 같은데? 식탁, 여기 있네요. 2 곱하기 2로 하나.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밥 먹는 곳에 두겠습니다. 아, 그 근처에 물건 많은 곳에. 이거,
전원은 지금 넣을까? 작업실에서 다 해. 아, 잠깐만. 이 녀석들 먹을 때 기분이가 나쁠 수도 있어. 안 되겠네. 여기서 먹어야겠네. 밥 먹을 때 주변 환경 안 좋으면 기분이가 나쁘다고 했을 것 같아. 또 여기서 먹자. 둘다 끔찍한데? 여기는 대리석 깔 운명인데요? 상관없어요. 아니, 여기는 나중에 대리석을 깐다니까? 자는 곳이라? 상관 있지. 여긴 대리석 깔 운명인데. 제초. 수확 가는 건 수확하고, 제초가 손해인 것 같아요. 수확 되는 거 있으면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제초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횃불도 밥 먹는 곳 근처에 하나 깔자. 벽걸이 횃불. 횃불. 얘네들 근데 그 불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작업하면은 일을 더 잘합니까? 모르겠네요. 의자? 아, 귀찮게 보네. 아, 그래요? 설치를 해줘야겠네. 둘, 셋. 여기가 일하는 곳이니까 이런 거한 개씩 깔아줘. 이렇게. 뭐 횃불 설치했다고 불이 붙진 않겠지? 갑자기 뜬금없이. 됐네요. 밝아졌어. 식량 얼마나 있니? 16개? 이거 어디 가서 숨기면 안 되나? 너네들 꿀꿀이 죽을 일단 먹지 않을래? 이거 어디 가서 숨겨야겠는데? 이것들 꿀꿀이 죽안 먹고 보존식량 먹을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숨기지? 상호작용 불가능하게 만들자. 꿀꿀이 죽 먹어 일단. 아, 근데 나 무술이 너무 안 좋은데? 잠깐만 취소. 일단 보존식 먹으시고. 너왜 그래? 아, 퇴짜 맞은 게왜 아직도 있어? 한번더 했네, 이놈. 2.61호에 만류래요. 세상에. 이거, 아까 1점 몇일이었는데 이거 한번더 했네, 이놈. 어이가 없네. 또 최자로 맞았어. 한 맨날 하나 봐. 미친 거 아니야? 에어컨 하나 놓으면 안 되나? 끔찍한 막사칠. 근데 이거 해줘도 마이너스 7인데? 재미가 너무 부족함. 즐길 거리가 없어. 아니, 체스 있잖아, 마. 재미가 부족한 게 큰데? 정말 피곤해. 메뚜기 광란. 잠깐만. 얘들아. 소집 한명 해야겠는데? 내가 총잡이 아닌가 근데? 야, 그가 오는데? 야, 오, 야, 이거 말레토끼 아니냐? 오, 말레토끼 아니냐 저거? 야. 없애. 잠깐만. 이래서 근접이 좋구나. 아이씨. 나 아파요. 아이, 뭐 총으로 못 죽여, 고거린데. 야, 치유해줘요. 잠깐만. 치유맨 누구야? 얘네. 치유해줘. 아, 치우. 나몸 박살 냈어.
야, 치유해봐. 왜 치유가 안 뜨지? 소집 X? 아닌데? 아, 왜 나만 소집했는데 다 소집 걸려 있습니까? 손치료. 약품 없이? 왜 약품, 나 약품 없어? 있잖아. 왜 약품 없이 치우라는 거야? 잠깐만요.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워. 너 치유 높지? 맞아요. 아니, 왜 비상, 왜? 잠자리 한개 만들어요. 잠자리 이미 있습니다. 여기가 치유용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의료용 해야겠네? 이러면 되나? 왜 약품이 자꾸 없는 건데? 있잖아, 인마. 내가 누워야 떠요, 제대로? 그럼 너 해제하고. 자가치료 금지. 누워봐, 일단. 이러면 이제 뜨는 거야? 아니, 자꾸 약품 없이 하는데? 약품 없이 해, 이놈. 줄때 약품 안 쓰겠다는데? 아껴야 돼? 다른 애도 소집해줘요? 아니, 해지 돼 있었잖아. 뭔 소리야. 내가 방금 눌러서 해지 소집이 됐구만. 오, 이 상태였잖아요, 방금 전까지. 소집 해제, 비상 소집합니다. 해제. 해제. 우선 소독 치료. 됐다. 잊어야 되네요. 휴. 쉽지 않네. 소집된 상태에서. 아니, 소집 아까 계속 껐어요, 이거. 이제 됐네. 오, 됐다. 100%. 물림이네, 근데. 야, 이게 물림이 뜬다고? 이게 켜져 있었다고요? 켰다 껐다 엄청 반복했나 보네. 아니, 얘를 소집 처음에 눌렀는데, 다른 애들 다 소집돼가지고 뭔가 했어. 처음에 얘 소집도 한번 눌렀더니, 얘도 또 켜지나? 모르겠네. 야, 토끼한테 물림 떴어. 이거 어떡해. 납득이 안 가네. 메토끼. 근접이한테 싸우라고 해야겠다. 근접이한테 시킬 걸 그랬네요. 얘 칼잡인데. 다른 애들은 비상징역 먹지 말고 선홍 너만 먹지 않을래? 재미가 매우 부족함. 재미? 아니, 얘가 뭘 좋아하는 거야, 대체? 오락 내가 설치했잖아. 더 설치해야 돼? 포커 할래? 편자 막대. 이것도 하나 설치할까? 편자 막대도 하나 설치해 놓으면 될것 같아요. 작업에서 일만 시키면. 아, 다른 애들은 잘만 노는데 왜 그래요? 다른 애들은 일안 해? 스케줄도 오락시간도 늘려주세요. 자유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만 자유시간 더 허락해줄게. 다른 애들도 일하는데 왜 너만 그래? 제대로 커플이라 몰라요. 아, 그래요? 아! 쟤들은 커플이라서 그런 거고, 나는 고백했다 계속 차이니까 이런 거 같아. 아니야. 솔로를 뛰어넘어서, 나 고백했다가 차였어요. 나 고백해서 차이지만 않았으면 이 정도까지 안 됐고, 뭐, 계속 퇴짜를 받고 있잖아. 이러니까 이러지. 알겠어. 넌 대신 더 쉬어. 선웅 용병 완치되었습니다. 나 슬슬 대리석을 까자고. 대리석 바닥. 일단 자는 곳과 밥 먹는 곳 위주로.
가자. 요렇게. 이거 체스 두는 곳도 하나. 됐지? 근데 이게 체스가 훨씬 재밌으니까 여기다가 이거 던지는 것보다 체스가 재밌으니까 효율이 체스가 좋으려나요? 또 그게 떠오르네요. 체스가 훨씬 좋지 않나? 둘이 상관없어요? 모르겠는데? 아, 다양해 아지려요? 그런 느낌이야? 체스가 줄 사람 없어 보이던데요? 아니! 나 그래도 주요 인력입니다. 얘들이 눈치는 살금살금 봐야 돼,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눈치는 봐야지.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너무한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근데 너뭐 하는 친구였냐? 최석군이었지? 너 이번에 일해라. 안 되겠다. 괘씸하네요. 여기 확장해. 위사 조그만 게임 터질 듯. 의학 능력이. 4렙 있어요. 나도 4렙이야. 너 여기서 뭐 하니? 여기까지 자르자, 깔끔하게. 멍 때리고 있네? 지금 몇 시인데? 12시. 멍 때리는 거 좋아하나 봐요. 희귀 트럼보. 그거 또 왔네. 어딨어? 그 전설의 포켓몬 또 왔네. 여기 있네요, 전설의 포켓몬. 이것들을 이거 길들이는 확률 어디서 보죠? 나왔었는데? 길들이기 확률이 있을 텐데? 잠깐만. 확률을 알려주지 말고 0.2% 예상해봅니다. 확률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누구야? 길들이기 맨. 확률 보는 게 있어요. 이렐리아네요. 뭐야, 왜안 돼? 길들이기 이거 확률 뜨는데? 이거 확률이 떠요. 0.2% 그걸 보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거 확률 어떻게 뜨더라? 저번에 뭐 하나 기를 때 30%여가지고 그거 안 돼서 터졌는데? 확률 어디서 봐? 오른쪽 마우스였던 것 같기도 하고. 생태계 눌러볼래요? 여기 있었습니까? 이렇게 안 봤던 것 같은데? 길들이기 표시로 원해야 돼, 일단. 아니, 사냥 말고. 됐다. 이러고, 오른쪽 마우스인가? 100%로 반복합니다. 될 확률도 나왔던 것 같은데? 왜안 보이지? 움직이 충분하지 않음.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아, 공격은 하는데요. 확률 좀 보려고 했는데 길들임 성공 확률 나오거든요? 뭐야? 왜 꺼졌어? 아무튼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음식이 없어서 안 하는데 음식 있으면 보이겠죠? 모든 남성 정상입니다. 아, 이제 좀 사겠네요. 나 이제 편안해진대. 나 남자 맞냐, 근데? 맞네요. 나 이제 편안해진대. 보존식 몇 개야? 오호, 8개가 다라고? 이거 빨리 내야 되겠는데요? 굶어 죽어. 야, 너할거 없지? 안 되겠다.
재배구역 더 올리자. 아니 왜 이게 다 선택돼? 한 개만 선택하라고. 악덕 농장주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라도 해야 돼. 뭐야? 이거 왜 자꾸 이거 두 개씩 선택됩니까? 한 개만 선택 못 합니까? 아, 연속으로 따다다 누르면 전전 선택되고 한개 누르고 기다렸다가 클릭해야 이게 되네? 세상에. 이런 세상 코드로 해야 돼? 지질 구리다고요? 뭐 어떻게 해요? 나 여기 살았는데 뭐. 토양. 비옥한 토양이 없는데 근데 여기 근처에? 나 여기 지형이 이런 걸 어떻게 해? 자연삼. 안 보이는데? 비료라도 뿌려줘야 되나? 일단 얘들아. 보존식 압수. 보존식 압수한다. 지붕이 지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붕괴됐다고? 예? 어? 일식. 일식이 시작됐습니다. 뭐 저라고. 꿀꿀이식 좀 먹어라. 뭐가 투입되어 있죠? 딸기? 그래, 딸기 먹어. 뭔일 벌어지겠어 이 시계? 별일 없겠지 뭐. 애들 기분이가 멀쩡해요. 일반적이네요. 기분이 다시 좋아졌어. 이것도 의료용으로 바꿔놓자. 의료용. 화력발전기 작동하고 있고요. 간단한 식사. 알아서 만들겠지? 근데 꿀꿀이죽이 효율이 좋다고 했어. 일단 이거 하면 안 돼. 제설치도 이거 해서 돌리자. 일단 여러분 그 겪지 않은 거 계속 스포일러 하면은 가만 안 둡니다. 자꾸 겪지 않은 거 나오면 곤란해요. 스포가 너무 난무하고 있어요. 뭐 터지지도 않은 거 계속 얘기하고 있어. 뭐 보지도 않은 거 계속 얘기하고 있어 왜 자꾸. 더 이상 안 됩니다. 아니 뭐 겪지도 않은 거 계속 얘기해. 스포일러 금지입니다. 질문하는 거에 답변은 좋지만 안 나오는 거 나오면 지금 현실에서 모두 깎입니다. 뭐 해체해야 되네? 작업. 횃불. 횃불 위치가 의자 위치랑 똑같습니다. 여기다 설치해야겠다. 모닥불? 야, 너 빨리 가서 일해라. 이것만 꺼내놓고. 지붕이 지대랑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붕. 이게 필요하다는 거냐? 지붕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뭐 붕괴를 하고 있다는데 계속? 지붕. 어디 지붕이 붕괴한 거지? 지붕. 이거 어디 지붕? 이거 집 붕괴한 지붕 확인할 수 있나요? 모르겠네요. 아, 여기가 붕괴했다고요? 아, 네.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뭐. 돌캐 가지고 붕괴가 된 거구나, 그냥. 별일 아니죠, 이건. 오른쪽 아래 아이콘 중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시각화합니다. 이걸로 볼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붕은 표시합니다. 됐다. 뭐야, 여기가 붕괴한 거네? 뭐해? 인간. 대화면, 아, 취직하는 시간이야? 그래.
여기가 붕괴를 했네요. 이 넓은 데에서 중간에 기둥이 하나 있어야 된다 소리 같네요, 이거, 그러면. 알겠어, 알겠어. 나무 기둥 중간에 하나 설치하자. 이러면 되겠죠? 나무 기둥 말고 딴 것도 해? 그래, 강철 기둥, 이런 걸로 하자. 사암 기둥? 그래, 남아둔 사암으로 하자. 누구랑 대화를? 그러게. 어이차. 됐지? 오케이. 일식이 끝났습니다. 뭐야, 일식 끝나니까 이상해요. 그나저나 이거 다 이것저것 다 켜오니 다 켜놓으니까 정신이 없네요. 됐어.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 식량이 부족한 것만 빼면. 꿀꿀이족 잘 먹고 있냐, 얘들아? 근데 꿀꿀이족 먹는 곳 앞에 저 부품 뭐냐? 괜찮은 거야? 그럼 진짜 안 자라네요. 그러게요. 자랄 생각이 없나 봐요. 대신 많이 늘려놨어. 엄청 늘려놨으니까. 괜찮을지도? 천도 글러먹었네. 만들어지면 알아서 하겠지? 저 토끼 죽은 거 제초 왜 안... 도축 안 한다고요? 이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약간 숙성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얘도 이거 미리 해놔야겠네요. 어딨어? 도축 작업대. 도축. 회 아십니까? 회를 숙성시켜요, 보통. 이거 보면 지금 상하기 전까지 숙성을 시키면은 드라이 에이징 돼가지고 엄청 맛있습니다. 제 철학을 아시겠어요? 도축맨 누가 도축을 하시죠 근데? 뭐야? 트리브가 타고 있던 수송포도 근처에 지면이 충돌했습니다. 포획해서 동료로 만들거나 노예로 부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폰폰 이스만 소속 적대 세력이야. 잠시만 어딨어 너? 위치로 이동? 아 위치로 이동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이거를 눌러서 아 이거 아니야. 메시지 기록 맞는데? 여깄다. 수송포도로 위치로 이동 여깄다. 보통에 의한 실신 건강 피해 갈망 느린 학습가 다정다감. 다정다감해? 괜찮을지도? 갈망이 좀 있긴 한데 격투술이 괜찮네요. 그리고 이 친구 무엇보다 그 자기 세력에 미쳐있지 않은 친구라 데려갈 수 있네요. 잠시만 방을 안 만들었는데 근데 이거 작업실하고 같이 못 두죠? 작업실에서 그거 못 하죠? 할 수 있나? 중앙 침대? 이거 그거 수감자실은 따로 만들어야 돼요. 작업실에 못 하죠. 작업실에 수감자실 써도 돼? 수감자실에 넣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작업실은 괜찮을걸요? 아니요? 오케이 오케이. 작업실에 의자 침대 하나 설치하도록 명령하겠습니다. 나무 침대? 일하느라 바쁘니까 이러면은 일단 이 친구 일 중에서 제작 빼. 제작 그만하시고 제작 어딨어? 제작 2로 해. 일단 먼저 짓겠지 이러면? 이 친구 운반하고 놀고 있죠. 다 지었네요. 자, 저 친구 데려오거라.
죽기 전에 포획 불가. 안전한 온도의 소각용 침대 없음. 어이쿠. 영양조 배급 기스면 안 된다고요? 이미 눌렀는데? 몰라요. 포획. 들어봐. 영양조 배고 있으면 안 되는 거 맞아? 얘가 작동 안 하는 건가 그럼 지금? 정찰미는 못 쓰게 돼요? 아 그래요? 해체하고. 아, 이거 왜 옮기기가 없냐? 복제로 할까? 벽을 여기 지워야 돼서. 어차피 식탁도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옮겨야겠네요. 왜 옮기기가 없냐, 얘는. 아, 근데 이거 좀 대공사네? 취소하겠습니다. 조금 대공사네요? 잠깐만요. 방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너무 대공사다, 이거. 됐다. 미디룸. 그래, 치유하시고. 나 어디니? 잠잘 시간이었어? 얘 지금 밥 못 먹고 있지, 우리 애들. 좀만 버텨봐. 그래, 간호 잘한다. 자, 바로 쉬어. 위부터. 그렇지. 수감용 만들고요. 얘 수감용 해제해요. 뭐야, 깨어나버리네? 깨어났는데 이거? 지 스스로 걸어가네? 떠도는 좀 구속됨 느려짐. 아니, 누가 도와줘. 네가 좀 도와줄래? 지가 알아서 걸어가네, 근데? 느리기만 걸어가는 친구. 간수에도 알아서 잡아가요. 어? 안 잡아가는데요? 누가, 아, 누굴 간수로 만들어야 되나? 간수. 아니, 너. 아, 얘. 사교가 매우 낮아서 좀 그렇네. 야, 너가 해다? 너도 지키시래. 이럴리야? 니가 해. 어, 되네요. 간수도 좀 높게 해놔야겠네요. 그래, 가서 쉬어요. 새로운 동료가 한 명 생기겠네요. 아, 식물학자가 의외로 뭘 못하고 있네? 어, 잠깐만. 이것들 운반해. 초호에서 포섭을 바꾸라고요? 포섭? 포섭 설득. 포섭 설득? 뭐야 이거. 저항진 13.0. 어, 높은데 좀? 설득을 일단 해야 되나? 지금 포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설득부터 해. 13.0은 높지 않아? 0이 되면 포섭할 수 있대. 알아서 설득한다고요? 왜 너고 나눠놓은 거야? 일단 하겠습니다. 이럴맨 수감자 수감용 아니지.
일일이가 없는 데가 운반이 없지. 아, 얘 운반이 없어서 일을 안 하는구나. 어쩐지. 아, 운반 없는 거 되게 거슬리네. 시간 없는 남 때마다 얘 운반 시켜야 되는데 사실. 잠깐만요. 이 친구 일 시킬 게 또 뭐 있지? 간수 레벨 낮아서 좀 안 좋고. 심부름? 어, 심부름. 심부름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심부름. 심부름 바로 하시고. 건설 낮고. 야, 너 더 늘려야겠다. 안 되겠다. 사냥 잘해요, 얘? 5.5? 얘도 올려놓자, 그러면. 얘, 너 총은 못 다루잖아. 이렐리아, 야, 너 근접무기지. 총보다 근접무기로도 잘 다루겠지? 사격 0. 하나도 모름. 사격 좀 올려볼래? 근접무기로 하면은 좀 위험한데? 너 일단 총 실력 좀 올려보자. 얘가 사냥을 해가지고 좀 버는 느낌으로 올려봐 살짝. 근접무기로 좀 애들 잡는 건 좀 위험하잖아. 폭탄쥐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애초에 터지잖아. 먹을 거 못 쓴다고 사냥해봐. 근접무기로 아예 사용도 안 해요? 저런. 사냥맨이 너 보류. 딴 거 해, 일단. 식물학자. 총 들었지. 어, 됐어. 포섭 중. 어때? 깎였어? 사냥 1인데 간수를 먼저 하네요. 뭐 끝나고 해? 어, 이거 할 사람 있어야지. 서아 반갑습니다. 사냥 언제 하니 너? 어? 12.4. 오, 얘 이 친구 총 쏘는 것 좀 봅시다. 영랩 총? 할 수 있어? 노려. 야, 진짜 못 쏜다. 이거 그냥 안 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어? 잡았다. 그래, 들고 와. 자, 도축할 사람 바로 도축하고. 사냥이 도축도 들어있던가? 아니다, 조련이 도축이야. 어? 조리가 도축. 아, 조리지? 아, 조리예요, 조리. 어, 조리가 도축이야. 어, 그쵸, 그쵸. 꿀꿀이 죽 만들고. 그래, 너 사냥이나 많이 해라. 너 할 일이 없다. 운반 빠져있을까? 상부대가 할 일이 없어. 도 잡을 것 찾아보죠. 어? 칠면조. 맛있겠다. 잡아. 또 뭐 근처에 있니? 이게 잡는데 엄청 멀리 떨어지게 되더라고. 못 잡으니까. 저것도 잡고. 먹을 거 없으니까 식량 보적. 비축 식량 1일. 어딨어? 아씨. 고기 금방 상한다고요? 괜찮아요. 저 먹을 게 없어서. 뭐야? 아니, 자고 있는 거 잡으란 말이야. 아이, 야, 자고 있잖아. 그 죽이고 가. 와, 잘 시간 됐다고. 그 눈앞에 자고 있는 걸 안 쏘네? 어, 세상 열받네요. 자라, 그냥. 워라벨 칼이네. 그건 자고 가시지. 여기도 이제 대리석으로 다 채울까요? 얘 아마 만들 만큼 만든 것 같은데?
재고가 충분하지 않음. 얼마나 걸리냐 이거? 와, 이 정도가 최선이야? 계속 만들어야겠네 이놈. 하, 방좀 좁게 할걸. 이 넓은 방 생각보다 필요 없잖아. 이너 방이 넓을 필요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내 방에서 이 방에 뭘좀 갖다 놓을까? 좀 손해네. 미관이 나쁨이잖아 계속. 방을 좁혀야 되나? 효율이 안 좋다, 효율이 안 좋아. 각방은 어때요? 이거 그냥 여기다 살짝 방 만들면은 각방 됩니까? 이만큼으로 줄이자. 오, 그거 좋겠다. 이만큼으로 줄여. 이게 옳다. 이만큼으로 줄이고, 벽 다듬기도 좋아요. 아, 벽 다듬기가 있습니까? 어, 있었군요. 벽 다듬기까지 하자. 아침에 일할 게 많다, 선호나. 여기 벽은 다듬어. 각방 만들고, 그리고 여기 대리석으로 채워. 이러면은 기분 좋은 잠자리야. 잠은 기분 좋게 잘수 있다는 거지. 됐죠? 그리고 체스 두는 곳 이런 것도 좀 위로 옮길까? 그러면 좀더 나으려나? 식사하는 곳도 저 위로. 여기는 여차하면 또뭐 공간으로 쓸수 있으니까요. 바닥도 다듬을 수 있어요. 근데 바닥 어차피 이거 깔지 않습니까? 거친 돌지형.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긴 바닥 깔리니까. 근데 딱 밑에 있는 곳도 할까? 여기 바닥 깔려면 오래 걸려. 여기도 다듬기를 해놓을까? 그러면 여긴? 어차피 바닥 깔면서 별로 의미 없게 되긴 하는데요. 까짓거 합시다. 아니다, 얘가 근데 바닥 다 깔고 있어. 지형 다듬기 해제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오래 걸려요. 그니까 이거 다듬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내가 바닥 대리석으로 깔 건데 이건 할 필요 없어요. 밥 먹는 것도 대리석 설치돼 있으면 기분이가 좋죠. 이거 위로 올려야겠네. 동선상에서 좀 손해가 있긴 한데 이득을 보자고 일단. 됐어요. 어, 잡고 있다. 보여줘. 오, 오케이. 와, 진짜 못 잡는다. 뭐좀 해봐. 레벨 안 오르냐, 이거? 참나 어이가 없네. 야, 얘나 빨리 해라. 얘가 오히려 포섭된 다음에 사냥하는 게더 빠르겠다. 세상에. 안 되겠네. 얘 사실상 노는 것 같아요, 이거. 얘 사실상 노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야, 먹을 게 없어. 0레벨 권총이요? 아예 못 잡는데? 야, 이거 길들이고 하는 게 낫겠는데, 차라리? 근데 길들이는 음식이 더 든다고 했나? 식량 부족. 뭐 방금 삐빅 누구야? 아, 정신 파동이 끝났다고? 뭐 하는 거야, 거기 가서? 또 잡는 거야? 길들이 음식도 없어요. 아, 진짜. 내가 쏘고 싶다. 야, 총좀 줘봐, 그거. 야, 그거 나한테 줘봐. 나한테 줘봐라. 내가 쏴줄게.
오락시간인가요? 이 친구는 오락시간 많은 것 같아요. 잠깐만 생각을 해봤는데 얘한테 이거 맡기는 거 안 되겠어요. 야 밖에 먹을 게 있지. 밖에서 수확이나 해볼래? 플랜 변경. 돌아다니면서 수확이나 시키자. 그래. 너는 이제 사냥 됐다. 수확이나 해라 너. 너 사냥 취소. 삶 전체를 바꿔라. 먹을 걸로 해. 아씨, 근데 얘가 여기서 이거 하니까 얘가 옮겨주고 있네. 아, 쥐 잡았구나 그거. 아, 결국 잡긴 했구나. 오케이. 어, 결국 잡긴 했구나. 어, 결국 잡았어요. 뭐. 야, 먹을 거 같다. 바로 먹는 거 보소. 어. 은. 너 뭐 하고 있니? 어?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먹으려는 거 아니지? 훈련 실패. 유대감. 아, 얘 내가 길들이기 눌렀냐? 아닌데? 조련하고 있는 거네 그냥. 생이약 키우는건 좋은데. 야 그거 캐는거 취소할게요. 너무 무분별한. 어, 산닭이다. 산닭은 캐야되는데 좀더 집 근처에 있는 데에서 시키는게 낫겠는데요. 여기 산닭이 있네요. 저 뒤 정들었어요. 근데 어 그러네. 우리집에 왜 있냐 쟤. 아니 아씨 맞다. 얘 캐고 못 쫓아오는구나. 운반 능력이 없어서. 와, 씨, 운반 능력 없으면 개쓰레기구나. 와. 그러자면 곰이나 퓨마 같은 짐승이 사냥하길 기다렸다 시체 주워오는 걸로도 고기 수급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잡는 거요? 여기 근데 그런 애들이. 잠깐만요. 곰. 퓨마. 퓨마 한 마리 있는데 너 뭐 하니? 뭐야? 이 보존식량 뭐야? 아 이런 미친 이 보존식량 뭐냐고. 저 뭐야 저거. 저게 왜 저기 있어요. 이거 왜 여기 있어? 근데 한 마리네요. 이거 회색곰이잖아. 가까이 가면 나 물지 않을까? 이거 왜 여기 있습니까? 야 가서 저거 다 해줘. 자르고. 뭐 들고 가는 거야 이거? 너 운반 능력 없는데 어떻게 들고 가냐? 이 친구 효율이 너무 안 좋은데요? 취소 못합니까? 채굴 취소. 이렇게 해줘야 되나? 1차라서? 취소했고요. 다시 수확,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어, 일단 이거, 그래, 그런 거. 그래, 가까운 데로 하자. 너무 멀어요. 요런 거 해, 요런 거. 됐어? 교섭 좀 성공해봐. 아씨 놀고 있네. 보조식품 들고 왔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그 와중에 저거 하고 있네. 65% 훈련 완료 유대감. 얘 뭘 할 수 있는데 얘가? 얘가 뭘 할 수 있는데 왜
뭐 할 수 있는 건가 얘가? 먹을 거 우리가 받치고 있거든요? 경호? 얘가 경호로 한다고? 운반? 어? 운반? 지리인데? 괜찮은데? 운반인데요? 기분만 좋아지는 정도라고요? 아닌데? 오! 오! 됐다 이거! 와! 살겠다! 야 먹어라! 파티다 오늘은! 파티야 파티! 쟤는 약해서 운반 못해요. 뭐예요? 이거 적혀있는 거 구라였어요? X라고 저게 되어 있구나? 그냥 유대감 뿐이네 그러면? 이 X가 안 되는 거군요? 나도 이거 오르면 되는 줄. 회색 곰? 우리 동료 중에 드루이드 있는데 우리 회색 곰 한번 길러볼까? 여기 있네요. 너 뭐 할 수 있어? 관계를 해야 되나 알 수 있네. 그리즐리? 똑똑하네. 근데 이 친구 성공 확률이 어떻게 되지? 아 여기 있다. 아 이거 여기 있네. 여기 찾았다. 길들이기 아 이거 보보 확률이고. 길들이기 확률이 어디 나오더라? 어디 나왔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도박? 오른쪽 마우스였나? 이게 길들이기 확률이 저기서 나올 때가 있던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직. 잠깐만 곧 추워진다는데? 옷 길들이 확률은 안 나와요? 다른 거랑 내가 착각했나 보네 그러면. 뭐야? 야생동물 사이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그녀를 길들일 수. 오! 동료. 사교성이 우리가 좋은 애가 나밖에 없지. 체포시도. 야 체포시도 맞냐? 이거 맞아요? 왜 체포합니까? 얜 조련으로 가야 돼요? 아 오케이 30%? 뭐야 다 낮네? 나도 높았나? 동물이랑 같은 취급이에요? 나도 높았나 보네 조련이? 11이구나 아, 나 조련이 없는데? 아니 난 조련이 없는데 왜 45%야? 이거 체포가 아닌가 본데 그럼 이거? 길들이기 하듯이 누르면 돼요. 지금 눌렀는데 안 뜨는데요? 아 클릭하면 나오나? 이거다. 공과 없으면 10% 확률. 잠깐만 일단 이거 고르고 조련 사냥? 길들이기 10%하면 10% 확률로 후려 깐다는데? 일단 얘가 조련은 맞아. 부탁해. 어, 성공하고. 애들이 근데 따뜻한 옷을 입고 있나? 옷 좀 봅시다. 합성 원단 지저츠. 이 정도면 따뜻하지 않나? 이것보다 더 따뜻할 수가 있어? 어, 합성 원단? 좋은 원단이겠지? 따로 챙겨줘야 되나? 근데 얘는 길들여진 것 같지가 않은데 길들여진 것 같아요. 5도 정도는 버티네요. 그러니까. 근데 영화까지 떨어질 것 같긴 하네. 옷을 만들어야겠네. 파카? 어 그래 파카는 추가로 입을 수 있겠네. 그러면은 저한테 일 한번 시키겠습니다. 내가 안 만든 게 하나 있는데 슬슬 얘도 만들어야겠네요. 전기 제봉 작업대. 위치를 잘못 정했어. 됐다. 이렇게? 전기로까지 겸사겸사? 전기로 연구 작업대. 스스로 연구도 만질까? 아니 이건 여기 말고 집안에서 시키자. 여기서 시키면 되겠네요. 여기 연구실로 이름 바뀝니다. 연구 여러 명이 손잡고 해야 돼요.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 오케이.
영구도 분 아 있지 않아요? 두 명이나 있습니다. 리모드는 오리털 없어요. 아 그래요? 끔찍하면서 미관 평범하네. 부족이요? 평범 아닙니까? 어 미관 평범. 뭐야? 한 마리 더 나왔네. 근데 이것들 상태를 내가 안 봤는데 면접을 봐야 되지 않을까? 금주 소방. 오 괜찮네요 얘는. 그럼 멀쩡한 애네. 멀쩡한 애네요. 어때? 종말의 생존자. 야행성. 사격? 오! 괜찮은 애들이 많이 보인다. 해봐! 너 높다라. 얘 플랩이에요. 얘 레벨 되게 높아요? 돼야 돼. 어! 어! 야, 미친! 10%라며! 야, 빨리 튀어! 튀어! 아니, 10% 실패하면 10%로 하는다며! 그것도 실패한 뒤잖아! 아니, 그 길을 왜 갑니까? 막혀있는데요? 뭐해! 빨리 튀어! 아니, 10% 아니었어요? 그 확률 거짓말 아니야? 실패할 확률도 있고, 그거, 실패할 확률의 플러스로 그거잖아. 아니, 빨리 가! 얘 멍청해가지고, 멍청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바로 지정해도 안 가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 얘 죽으면은 두 명이 죽어. 한 명 더 광란되잖아. 어어 없애 없애 없어 없애 됐어. 상태면 이상한 데로 가니까 소집으로 보내요. 소집으로 보내요? 소집 누르고 한 건데요? 어. 아, 얘가 이상한 데로 간다고? 소집을 안 누르긴 했지. 어, 겁도 먹나 봐. 야, 너 자가 치유. 치료맨 어디 갔어요? 치료 치료. 얘네요. 치료해. 가서 치료해. 근데 문득 궁금한 게 이거 수감실 안에 침대 여러 개 둬도 됩니까? 각방을 써야 합니까? 아니면 치유하고 있지? 오케이. 각방 써야 돼요? 내내 하면 어느 말에 반응했는지 몰라. 여러 개 해도 돼요? 오케이. 각방 안 써도 된다는 거지? 되긴 한데 탐 리스크가 크다고요? 100개도 가능? 같은 방에? 뭐야?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일단 설치한다. 방 하나 더 만드는 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쓰러짐. 보통에 의한 실신. 곧 죽겠다. 벌써? 극도. 이것들도 위치 옮겨야겠다. 재설치로 옆에 대야지. 4시간 뒤 사망이에요? 이씨, 여러 개 지어놓을걸. 이럴 줄 알았으면. 갑자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가젤이 길러졌습니다. 1번으로 분류됩니다. 가젤이요? 내가 가젤을 길들이라고 했어? 잠깐만요. 이루고한테 일단 가야 돼요. 지워졌어? 수감용 됐지? 얘 운반해줘. 의사. 사람마다 위험한 것이 근처에 있을 때 맞서 싸울지 도망갈 건지 무시할 건지 정할 수 있는데 기본은 도망입니다. 어 예예 예. 알아서 도망가더라고요. 포획.
넣어줘 넣어줘 빨리. 치유해줘 죽기 전에.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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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이미 치유 중? 오케이. 심각한 질병. 몇 번이야? 이제 혼자 자는 건 진짜 선언뿐이야. 이제 나는 자고 있는 건 나뿐이야. 아 나도 이 사람들과 자고 있긴 해. 어. 이 사람들과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사실 같은 방 아니냐고. 어. 같은 방이라고 생각해요. 야, 어때? 죽기 직전 아니야? 3시간 뒤 사망. 아슬아슬했네요. 리볼버 간호? 아, 그치. 내가 총 쏘긴 했지. 7시간 후 사망. 오른다. 됐다. 어. 어때? 눈 하고 있어? 실패. 동물 오리 필요. 아, 얘는 왜 길들여진 거지? 지수도로 간택을 한 건가? 몰라요. 쟤 뭔지 모르겠는데요. 나 쟤 길들인 기억이 없거든? 그냥 이벤트예요? 간택을 당한 거네 그러면? 양주비네? 간택당했네. 떠도는 중? 얘 이러다가 튀는 거 아니냐? 야 너 하고 있냐? 왜 이거 하고 있어? 쟤 길들이라니까? 길들이기를 먼저 해주지 않을래? 재배 때문이군요. 재배를 2로 할게요. 어. 심부름도 2로 해. 한 번이라도 더 못해요? 텀이 좀 있나봐. 이제 먹을 거 생겨서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어? 식물학자 완치. 미관 적당하고요. 미관 나쁨. 단체 수감실 각방 수감실의 차이는 죄수들 사이에 커플 생기는 여부 차이입니다. 각방으로 해도 단체 탈옥 생깁니다. 죄수들끼리 커플 생기는 게 꼴보견이라면 각방 쓰는 걸 추천드리죠. 아 처음부터 각방 시켰어야 했네. 이것들도 이해했네요. 이것도 커플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각방 시켜야겠구나. 그렇구만. 납득했어요. 이거 각방 시켰으면 얘들도 커플 안 됐겠네요. 아 얘들 각방 안 해도 커플이었어요? 그래요? 왜? 왜 어째서? 뭐 캐릭터에 레즈비언 같은 거 있나?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눈 묻었다고요? 뭐 어떻게 되든 피할 수 없나 보네요. 되면은 뭐 운명이라 받아들이겠습니다. 동료가 죽으면은 바로 냅다 이상한 데로 보내버리자. 잠시만. 어딨지? 상단 구성. 그래 이걸로 보내버리자. 수감자만 해당이라 정찬민은 커플 되는 건 못 막아요. 그러니까 정찬민. 정찬민 남겹치거든요. 저 정찬민 커플 되는 거 못 막는다며. 얘들 시간 지나면 정찬민이 되겠죠? 그럼 또 커플이 될 운명일 수밖에 없어. 커플이 되면은 이제 또 아내나 동료가 죽는다? 이제 미쳐버립니다. 만약에 동료가 죽자마자 바로 보내버리자. 상단 구성해서 어디로 보내버려. 그룹을 만들어서 바로 날려버리자. 커플 되면 무드 되게 좋아요. 아니 죽으면은 바로 보내야 된다니까요. 상단 구성해서 바로 보내야 돼. 어디로 보냈지? 일로 보내야 돼. 아니 애가 미쳐가지고 우리 죽여버린다니까? 막? 무드관리가 중요해요. 그니까 안돼 커플 큰일나. 동료가 죽으면 애들이 미쳐 날뛰어요.
우리가 쌀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쌀 보관 기간이 기니까 냉장고는 좀더 놔둬도 되려나? 이거 혹시 근데 냉장고 만들면은 냉장고 안에 집어 넣어가지고 공간이 좀더 깔끔해집니까? 얘 쓸데없는 작업하네. 청소 뭐 하는 거야? 청소 안 해도 돼. 청소. 3인데도 안 하고네. 커플 혹은 부부는 양날의 거민계 서로 살아있으면 무드 보너스 한쪽이라도 죽으면 마이너스 받습니다. 동료가 죽어도 마이너스인데 커플이나 부부면 더 심하게 받거든요. 맞아요. 이미 겪어봤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 태어나는 것보다 포섭이 빠르지 않을까요? 아이 태어나면 아이는 슈퍼아이가 태어나나? 훨씬 고급 아이가 태어나나? 쟤네들 뭐해? 이제 쟤네들 뭔가 했는데요? 어? 이거 만약 불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바람 나면 어떻게 돼요? 개판 나는 거 아니야? 여기 불 나고 막 하는 거 아니야? 바람 나면? 방금 이상한 거 했는데 쟤 둘이? 이거 바람 나면 어떻게 돼? 야, 바람 나면은 지옥인데요? 큰일 나네. 모두 마이너스 5죠요? 세상에. 야, 바람도 큰일 났는데? 불륜 뜨면 아침 드라마 시작입니다. 야, 어떡해. 이거 너무 큰데? 야, 이거 커플 큰데 너무? 커플 솔로로 다 만들어야겠는데? 커플 지옥인데, 이거? 불도 지른다고요? 야, 큰일이네. 야, 커플 왜 이렇게 위험해요? 이 게임 솔로 지향 게임이네요. 하하하! 솔로 지향 게임인데, 이 게임 아무리 봐도? 민들레. 민들레 볼 때마다 열받는 게 있어요. 아이고. 아, 참, 뭐야. 왜 밖으로 나간 거지? 하다 보면 밖으로 나가시네. 민들레 볼 때마다 열받는 게, 이거 민들레 수확이 안 돼. 이게 왜 민들레가 수확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민들레, 막 잎사귀에서 뭐, 나물에서 해서 먹잖아요. 제초는 되죠. 외국에서는 이거 다 잡초로 본대. 외국에서는 이거 다 잡초로 본대. 잡초로. 그래서 못 먹어. 이거 세상 억울한 게임입니다. 하루빨리 한국 패치가 이루어져서 저것도 먹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소신바람. 이것도 확장을 해놓을까? 메토끼 죽음. 지붕 없음. 손상되는 중. 야외 1일. 백고라? 뭐야, 왜 이거 도축 안 했대? 도축을 해서 가져간 건가? 모르겠네. 얘가 먹고 있나? 아이고. 동물 오리 필요? 뭐야! 만들지 않았어? 숙성이 잘 됐네요. 육포가 녹아버렸는데요? 가재 1일. 우리, 한개더 생겼습니까? 왜 동물들이 달라붙네? 동물 우리가 필요하대. 동물들이 달라붙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소유지 지정. 뭐야, 아닌데? 어? 식인지요?